이런 사주들은 대개 보면 귀한 사주야. 근데 이제 그 이 관통제격 사주를 누가 저한테 30년 동안 30년이 넘게 명리 공부했다 자기가 정통 명리를.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 관통제격이 잘못되면 재생사격이 돼. 재생사격. 이게 잘못되면 재생살격이 돼. 그래서 만약에 관통제격이 잘못돼서 재생살격이 되면 뭐야? 거지팔자야. 거지팔자. 한마디로 하는 일이 되는 게 없어. 거지팔자. 그래갖고 이 30년 넘은 정통명이 30년 넘은 사람이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사주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한테. 근데 내가 뭐라 그러냐. 어? 이 사람 거지팔자요? 이렇게 했더니 왜 그러냐. 이거 왜 어? 재다신약이라 그러냐, 이거 재다신약이라. 이게 잘못된 거. 재다신약이라 거지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관통제격. 그래,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주 보면, 아, 요거는 관통제격이지만 요거는 거지팔자구나. 아, 요거는 거부팔자구나.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런 걸 이제 구분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울 거다. 이런 거 다 배울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 관통 제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외에 이제 또 좀 쓰는 게 있어. 이 제가 이제 이 인묘 있죠, 인묘. 인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푸는 거야, 요런 건. 묘격이다. 이렇게 제가 묘격. 인묘를 위해서 이용해서 푸는 걸 묘격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대상이라는 거 있어. 대상. 이 대상을 이용해서 또 풀어. 대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간과 지지가 무슨 관계? 생관계일 때 천간 지지가 어떤 관계? 이 생관계일 때를 대상이라고 그래. 그 중에서 이제 재통관 관통제. 그러니까 여기에 재통관 관통제가 있고 대상에도 또 뭐냐면 재통관 관통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요거는 이제 요 대상을 이용해서 재관 관인 인관 또 관 인 이렇게 네 개가 있어. 네 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제 대상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이제 직업을 찾는 거야, 직업. 아, 이 사람이 공직자인지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이제 이 대상을 또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사주를 풀어요. 또 이외에 또 주로 있는 게 뭐냐면 활목 사목이 있어. 활목 사목. 이 살아있는 나무냐 죽어있는 나무냐를 가지고 사주를 푸는데 적용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대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제 여기에다가 물론 이제 신사이나 뭐 이런 거 하지만 일단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주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가 관상생격인지 식신생격인지 상관 이런 거를 이런 게 이제 묘격이냐 활목이냐 사목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주를 푸는데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가. 그렇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관인상생이나 식신생격격이나 뭐 재통관 관통제 이런 걸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세력은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력. 그래서 이 세력이 중요해요. 이 세력으로 사주를 푸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는 약방의 감초야. 만약에 이거하고 다른 게 있다. 세력 말고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얘들이 우선순위야, 얘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상관격이로 가다가 상관격이 이제 조건이 뭐 이런 게 끝났어. 더 이상 상관격이로 사주를 풀 수가 없어. 그러면 뭐로 가는 거야? 세력으로 푸는 거야. 또 관인상생이나 식신생제로 가다가 보니까 관인상생, 식신생이 어떤 운에서 맥힐 때 있죠. 그게 맥힐 때가 있어. 그러면 또 뭐로 가는 거야? 다시 또 세력으로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를 풀 때는 무조건 뭐부터 뭐는 해놔야 돼? 세력 잡는 거 무조건 해놔야 돼. 그래서 이 세력, 그리고 이 세력 갖고 이 대운이나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 때 시주를 정확하게 뽑을 수가 있어. 이것도 하나의 시주 뽑는데 하나의 적용되는 하나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주를 뽑으려면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부모 관계, 자식 관계, 직업 관계, 또 뭐, 육친뿐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건강,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거를 다 배워서 그거를 적용할 줄 알아야 정확한 시주를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 갖고선도 막 찾을 수도 있어. 어떤 사주는 자식 관계만 갖고 시주를 찾을 수도 있고 어떤 관계는 부모 관계 아니면 직업 관계 뭐 이런 걸만 갖고 그 건강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한두 가지 가지고 이 시주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러나 사주마다 부부 자식 관계 갖고만 갖고 시주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걸 다 적용해 봐야 돼. 그래서 시주를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시주를 정확하게 찾아서 사주 볼 사람, 봐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밖에 이 강의 듣는 저 밖에 명리 뭐 40년을 했던 50년을 했던 그 사람의 시를 왜 시가 이 시가 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명리를 이제 다 배우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 그 정도는 돼야 뭐를 또 할 수 있어요. 애들 출생할 때 출생 연일시 잡아주는 거 있죠. 이 출생 연일시. 연월일시. 요걸 뭐라 그래요? 사주죠? 지금 아기가 출생, 애를 출산하는데 그 아기의 사주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어. 이것도 없어요. 왜 없느냐? 출생 시를 못 잡으니까. 왜냐하면 시까지 잡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공부하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철학관에 가서 출생일시 잡은 사주를 딱 보니까 어떤 사주가 있냐면 부모가 이혼해. 그 딸 사주를 보니까 그 딸 사주에 부모가 이혼하게 돼 있어. 그래서 혹시 이혼하셨습니까? 이 딸 사주에 부모가 이혼하게 돼 있는데 이혼하셨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혼했다 이거. 그런데 뭐 법적으로 이혼했다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혼하던, 이혼은 한 거죠? 이혼했다 이거. 근데 그딸 사주를 보니까 또 뭐냐면, 시집 갔다 이혼하고 바로 독신으로 살 사주를 만들어 놨어. 그걸 출생의 시라고, 그런 출생의 시를 잡아준 거요. 그거는 제약이다. 제가 봤을 때 제약이다. 그래서, 함부로 출생일시 함부로 잡아주지 말아요. 확실하게 내가 확신 갖기 전에는 이거 해주면 안 돼. 제약이야, 제약. 왜? 부모 이혼하게 만들고 막
그런 사주를 뽑아주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건 아무나 해주지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하산해서는 잡으셨어요. 저로부터 하산한 다음에 잡으셔야지 그 이전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사주 봐줄 수는 있어요. 다른 거 막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주변 사람들 사주는 봐주는 건 좋은데 출생이시는 만큼은 하산하기 저한테 하산하기 전까지는 봐주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제 출생일시대로 내가 출생일시를 잡아주는 거는 함부로 다른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확실하게 내가 이걸 그 인생 그 사주를 보고 그 사람 인생을 건강서부터 모든 걸 다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때 잡아주라.